뭐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직접? 아, 자식을? 뭐야? 아니, 뭐야? 저거? 어? 어? 웃는 거라고? 무죄예요? 무죄요? 아, 제발 표정이 너무 무서워. 뭐야? 근데 개빡쳐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무서워. 그땐 좀 무서웠어. 벌써 또 열받네. 할머니요? 할머니 사인 말이요? Well, unfortunately, Laura's husband has passed away. 아? Laura's husband was killed. 웃는 거라고? Today. 혹시 뭔가 아프신 건가? Today. We're gonna ask you some questions. 야, 사이코패스네. 뭐야? 사이코패스네 그냥. 와. 자기가 죽여놓고 이제 죽었다고 확정서서 듣고 웃는 거예요? What did you think of him? Okay, why do you say that? That's the big thumbs down. You didn't like him. Big thumbs down. 정민 이유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죽인 거야? 싸가지고 죽인 거야? I did. I did. 네? 진짜? Is he dead? You tell me. Gotta be dead. 지금 되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 미친이야. Thank you, thank you. 미친이야? Oh boy, oh boy. 뭐야? 아니 저렇게 막 신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사이코라도 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니까. 죄책감이 없어. 그니까. 그냥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I wanted to. 딸이랑은 또 사위는 사이가 좋았나 보네. 그렇네. 딸의 남편이잖아. 남편이잖아. 아니, 이 정도면 사위가 뭐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진짜 저 정도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Silky looking. 어? 뭐야? 혹시 제정신이 아닌데 치매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 할머니죠? 아까 그 할머니예요? 사위를 잔혹하게 죽인 신시아 데베터는 자신의 딸과 손자를 학대하고 자기의 남편의 유고를 벌인 사위와 사위가 진짜 열받은 상태에서 진짜 죽여야겠다 해서 빡쳐서 죽인 거잖아요. 팔아서 나중에 생일날에 음식 어지갑다는 사위에 나에 가서 총 15번을 결사했다고 하고, 그리고 동네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긴 후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얼마나 싫었으면. 둘 다 제정신은 아니다. 그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해도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할 순 없으니까. 전에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감정의 골이 서로 진짜 안 좋았겠구나는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살인을 택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이분은 목조에서 다섯 자녀를 살해한 안드레아 이치입니다. 목조에서 다섯 자녀를 살해한 때 막내는 생후 6개월, 큰 아이는 7살이었다고. 왜? 왜 낳았어? 왜 낳는 거야? Maybe in their innocent years, God would take him up. God would take him up to be in heaven, is that what you mean? All right. And if he had not taken their lives,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to them? They would continue stumbling. 뭐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직접? 아, 자식을? 뭐하는 거야? 아이고, 아니, 자기가 애들 죽였으니까 자기가 갈 게 지옥이지. 애들이 뭘 안다고 지옥을 가냐고요. 존나 열받아. 아, 저런 새끼들 애 못 낳게 하네. 종교적인 의미로 죽인 거예요, 애들을? 뭐 사이비 이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They just did a lot of silly stuff and didn't obey. 개소리야, 씨발. 아, 똑같아. 약간 조금 상태가 엄청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 있는 것 같아. 지금 생후 6개월 하는 거 그러니까, 7살짜리한테. You mentioned their manners before. Can you give me an example of their manners? When we're
Darcy's mom would visit, they would not treat her well. 일곱 살짜리가 복종하지 않고 예의가 없었다는 건 지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그리고 자기 탓을 해야지 왜 애기들 탓을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실수하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람 아니야? 야, 너무 아프다. 이게 왜 1위가 아니지? 정말 최악인데. 최악의 이유와 최악의 행동을 했지. 애들 문제야. 생때 같은 애들 5명이 죽었어. 아, 애기들 너무 불쌍해. 첫째가 7살이면 진짜 다 애기들이잖아. 정신병자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니까. 쟤좀 나온 거잖아. 그니까. 안드레아는 살해 후 경찰에 자백을 했고, 자녀 중 한 명이 욕조에 엎드려 있었고, 나머지 4구의 시신은 침대 위에 목표 시트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신병자 엄마가 무죄로 판단. 무죄요? 무죄요? 그니까 미친 거지 그것도. 임신 출산 임신 출산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는 케어도 제대로 못 받고 저런 정상적으로 화보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산후 우울증 걸릴 때까지 남편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엄마가 산후 우울증 걸릴 때까지 정신병을 걸려. 근데 암만 그래도 부모들이 저래도 애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치. 애들은 그 다섯 명은 무슨 죄가 있어. 세상에 무슨 죄가 있어. 걔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위는 미국의 최초 여성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에일린 보로스. Whatever's beyond, I know it's gonna be good because I didn't do anything as wrong as they said. 어? 나 이 사람 알아. 어, 나 이 익숙하다. I did the right thing. 이 사람 영 And I saved a lot of people's from getting hurt and raped and killed too.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한 영화 몬스터. 저 여자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다뤘었거든. 아, 아 진짜? 너무 이렇게 다 하나같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지? 저 새끼들은 당당한지 모르겠네. Yeah. You killed seven men. Yes, you and did. And I'm asking you what got you to kill the seven and men. And I'm telling you because the cops let me keep killing them, Nick. Don't yeah, you not, get it? Not everybody is killing seven people. So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in you that was getting so I was a hitchhiking hooker. Right. Running into trouble. I shoot the guy if I ran into trouble.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 줄 그런 장치 같은 게 아예 없었네. 사회적으로. Yeah, thanks a lot. I lost my fucking life because of it. 오, 갑자기요. 약간 눈빛이 좀 Couldn't even get a fair trial. Couldn't even get a fair investigation or nothing. A raped woman got executed and was used for books and movies and shit. 진짜 실제로 영화 소재로 쓰였잖아 저 사람이. 기분이 너무 이상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서 살인자들의 저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걸 자꾸 오버하게 되죠. 그러니까. I'm leaving. I'm glad. Thanks a lot, society, for railroading my ass. Okay, let's go.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다들 공통적인 특징이 죄를 뉘우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어떤 인생을 살. 이런 주제들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게 저 사람의 인생 세세한 부분들을 서사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지. 동기를 들으면서 아 싶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지 사람들은. 안녕. 바이.